집에 침대 옆에 벽을 장식하는 십자가예요. 그 전에 처음 개척했던 교회 강대상 뒤에 있었던 십자가예요. 하늘 꼭대기 교회 첨탑에 하늘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에 인체를 십자가처럼 이 십자가처럼 원숭이가 이렇게 뼈를 타고 올라가는 붙들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십자가처럼 여자의 두 손발을 십자가처럼 벌렸죠. 이 여인의 두 팔이 십자가처럼 해서 성전 꼭대기에 첨탑에 올릴 조각을 해본 거예요. 이 십자가, 오늘 이 십자가. 여기 이 십자가. 정말 우리 집은 십자가 투성이네요. 또저 십자가, 저 십자가, 저 십자가, 내 작품은 거의 조각.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, 기도, 그런 걸로 점쳐 있는 것 같아요.